달나라 여행 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나라 검색해서 친구들 초대하고 있나요? 초대하면 들어오세요.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16명인데 페드로에서 12명이라 스마트폰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안 만들어져서 남자 여자 따로 구성하게요. 이거 안 돼요? 요즘 잡혔던 뭔 일이 있구만. 불안정해. 아, 지금 비밀방으로 만들었어요? 네, 어제 아, 그래요? 비밀방은 따라가기가 안 되나봐요. 그때는 다 들어왔나요? 어, 천천히 하세요. 일단은 방 만든 친구 미러링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가 미러링 하게요. 8명 다 왔네. 맞나요? 초대를 계속 보내도 초대가 안 가요? 불안정하고 지금 좀 이상하네. 있으면 바쁜 것 같아요. 아바타 꾸미지 말고 그 화면에서 대기하세요. 있을 때 아바타 꾸미고 있을 때 되는 친구도 있고 안 되는 친구도 있어서 원활하지가 않구만. 그러면 들어온 친구가 서로 초대해 주세요. 들어온 친구는 그 아래 크리에이터도 보고 어떻게 구성됐는지 체험해 보세요. 학생들은 저 우주 관람소 저 위에 올라가세요. 어, 다시 타세요. 초대해 보세요. 됐어요. 되나요? 네. 아, 그러면 계정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네. 학생들도 저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려보세요. 달 표면. 아까 우리가 메타버스로 본 거랑 어디가 다른가요? 제페토로 구성돼서 크리에이터가 보이긴 하는데 똑같지는 않죠.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세요. 어, 그 다음에 보면은 아까 중력이 약해져. 점프하면 더 많이 뛰죠. 아까 그 발자국 보세요. 닐 암스트롱 발자국 앞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확대를 하세요. 발자국 앞에서 오른쪽에 가보세요. 그래요, 그거. 그 다음 확대 발자국 보세요. 앞에서 위에 올리세요. 뭐라고 적어졌나요? 넵. 영어로 이거 뭔 말이에요? 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언제 이야기했대요? 69년에 닐 암스트롱. 암스트롱은 팔이 단단한가? 그 한 발짝 디딜 때 그 발자국을 할 때 시간이래요. 그 다음 뒤로 누르세요. 우주선을 봅니다. 저 춤추고 있구만. 우주선이 미래의 우주선 느낌이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지구 앞으로 가보세요. 지구 앞에 가서 확대해 보세요. 아까 본 지구의 느낌하고 이 지구의 느낌은 어떤가요? 비슷해요? 아래가 밤일 텐데 이렇게 보일 수가 없는데 과학적이지 않다. 왜냐면 지금 제페토 달은 낮이잖아. 그러면 지구 아래가 검정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러죠. 그거 이해되나요? 어, 그래도 함께 이렇게 누릴 수 있어서 좋아요.